유튜버가 쇼핑을 하지 말래?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아 이따가 말을 해드릴게요. 잠시만요. 커피 마시러 갈 사람! 유튜브를 해보고 나서 느낀 점은 쇼핑에는 비수기가 있다는 거예요. 시즌이 돌고 돌기 때문에 비수기가 확실히 있어요. 그게 바로 1월. 2월 중순쯤이면 신상들이 나올 텐데 만약에 제가 지금 돈을 써버리면 2월 신상들을 딱 나왔을 때 돈이 없으면 어떡해요. 하지만 지금은 시즌 오프 세일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통장 잔고가 만약에 진짜 여유로우시다 하신다는 분들은 세일에서 갖고 싶었던 아이템을 구매하시는 것도 좋아요. 하지만 잔고가 여유롭지 않은데 억지로 세일이니까 뭐라도 사야 이득 보는 거 아닌가 해서 억지로 구매하시는 건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나중에 내가 마음에 드는 제품이 나왔을 때 살 돈이 있어야 이득인 거예요. 하지만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 점은 여유롭다, 마이 머니, 여유로워 하신 분들은 전 지금 시즌 4계절 아이템, 기본템을 갖추시는 걸 추천드려요. 물론 여러분들께서 키미야 너 쇼핑 하나마 하실 수는 있어요. 근데 저한테는 여러분 일이에요. 쇼핑을 하면 돈이 벌리는 저한테는 업 워크 Work hard, play hard. 아무튼 여러분들은 저를 보시고 무한 쇼핑, 과소비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대신 여러분들의 쇼핑 욕을 제가 대신 좀 태워드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말인데 마침 또 여기에 모자 샵이 있거든요. 제가 주로 가는. 잠깐만 들렸다 갈게요. 워크카드 그래서 방금 뭘 사왔냐면요, 쇼핑하지 말라면서 쇼핑하게 저는 패션 쇼핑을 하고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뭘 사고 왔냐, 컬러풀 마스크. 이제 마스크는 뭐 패션템이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필수템, 생활 필수템이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구매를 하러 댕겨왔어요. 색깔별로 약간 트렌드 컬러를 반영을 해서 라일락이랑 민트 컬러로 구매를 해왔습니다. 이제 1월에는 옷 쇼핑하지 마시고 뭐 이런 좀 다른데 즐거운 소비를 하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그리고 요거는 쇼핑이 아니고 BBL. BBL? BBL 협찬 협찬. 아 근데 이건 쇼핑한 게 아니니까 여러분. 그리고 요건 내가 쇼핑한 거. 아 제가 이걸 진짜 오랫동안 기다렸거든요. 아 진짜 엄청 기다렸다고. 자 리액션 해줘요. 리액션. 나 이거 샀다고. 아니 보지도 않고 리액션을 하면 어떡하냐고. 귀여워 안 귀여워? 빨리 귀엽다고 해. 귀여워. 이게 사실 제 것도 맞긴 하지만 지인 선물용으로 구매를 한 거예요. 지인 아닌가요? 아 이게 주라금 줬잖아. 이제 리빙템. 되게 뽕실뽕실한 겨울 느낌 나는 베개. 와 이거 개 좋다. 나 이거보다 조그만 거 생각했거든. 개 부드럽네. 그래서 1월에는 패션 아이템도 좋지만 저처럼 이렇게 리빙 굿즈도 한번 둘러보시는 거 추천드려요. 리빙 굿즈도 세일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뭐냐, 1월 달에는 쇼핑을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컨텐츠지만 엔딩은 쇼핑 보여주기 컨텐츠였네요. 저는 패션 유튜버이기 때문에 패션을 쇼핑을 하면은 뭐다? 일이다. Work. You know? 참 어려워, 그죠? 쇼핑하지 말라는 건 좀 어려운 것 같아. 담배 피는 사람이 담배 피지 말라는 거 아니야? 너는 이런 거 피지 마라. 간다. 어디 가?